한림 같은 경우는 생강의 비대랑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생강밭에 적용되는 올바른 칼륨 공급원은 황산칼륨이나 질산칼륨이 되겠습니다. 칼슘 자체가 이제 생강의 뿌리 썩은 병이나 노랑병 뭐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인산도 생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뿌리 발달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잔뿌리가 뻗어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비대돼서 생강을 형성하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너무 빈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산 공급이, 역설적으로 인산 공급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굉장히 적은 그 잔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요하고, 우리 인산은 ATP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DP에 인산 한 분자가 달라붙어서 ATP가 되고, 그 ATP가 식물의 각기관으로 전류된 다음에 다시 ADP로 분해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살아있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뿌리 발육뿐만 아니라 후기 수확까지 인산은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일단 양부터 말씀드릴게요. 추천받았던 양은 9.3kg 정도인데요, 저는 9.3kg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한 10kg 정도는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프로그램을 짰고요. 중요한 건 9.3kg, 10kg, 에이 뭐 별 양 차이 뭐 10%밖에 안 나네. 내가 10%가 아니라 이 9.3kg과 10kg이 정말 생강이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인산이냐, 그리고 그 인산들이 웃거름으로도 공급되고 있냐, 이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인산은 전 작기에 다 필요하긴 하지만 100% 다 밑거름으로 처리하셨던 이유는 인산 자체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이었고요. 그 인산 흡수가 안 되는 이유는 인산이 불용화가 되고 인산이 이동을 잘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공급하는 9.3kg의 인산이 이렇게 불용화가 되는데요. 이제 pH에 따라서 pH가 산성일 때, 약산성일 때는 다른 알루미늄 철들이랑 붙어서 불용화가 됐고요. pH가 알칼리성, 염기성일 때는 칼슘이랑 붙어가지고 불용화가 됐습니다. 인산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졌죠. 이 내용은 평균적인 토양에서 인산의 이동성을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고작 2mm밖에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소가 한 40mm 이동할 때 20분의 1, 5%밖에 인산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산을 다 기비로만 처리했었던 건데요. 모든 인산이 이렇습니다. 지금 뿌리시는 모든 인산이 다 그렇고요. 모든 인산은 물에 녹건 구연산에 녹건 어쨌건 정인산이 돼서 이런 안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산을 9.3kg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산을 9.3kg 아니 9.9kg 뿌리더라도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는 인산을 뿌려야 되고요. 그 인산이 바로 폴리인산이죠. 폴리인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인산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성분인 정인산을 폴리구조, 사슬구조로 만든, 야라가 만든 인산이고요. 실제로 폴리인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인산 함량이나 폴리인산 함량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정인산의 함량은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작물들이 지금 흡수하지 못하고 불용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폴리인산 함량은 꾸준하게 줄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었던 이유는 폴리인산이 근건부로 이동을 해서 정인산으로 변화된 다음에 작물에 다 흡수가 됐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제가 1차 웃거름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야라밀라 컴플렉스랑 2%에는 이렇게 폴리인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9.3kg의 인산을 9.9kg으로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인산의 불용화가 적게 충분한 인산을 생강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관주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제품 외에도 관주 재배를 하실 때는 야라테라 슈퍼 FK30이라는 100% 폴리인산, 그러니까 100% 불용화가 안 된 인산이죠. 이런 거를 한번 적용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륨 같은 경우는 생강의 비대랑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뭐 칼륨 자체가 이제 세포벽을 개폐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폰에 물이라든가 기타 양분들이라든가 기타 동화산물들을 축적시켜가지고 생강 자체를 비대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칼륨이랑 비대는 어느 정도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24kg을 질소로 공급하고 8kg 정도를 칼륨으로 공급하는 건 생강의 비대, 특히나 또 이제 외래종 생강을 재배하시는 경우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질소를 조금 줄이셔야 되고, 질소를 줄였었죠. 그리고 칼륨 양을 늘리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8kg도 채 안 됐던
권장 12량의 칼륨 공급량을 16.2kg으로 전폭 증가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칼륨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세 가지 형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염화칼륨, 황산칼륨, 질산칼륨이 있고요. 이제 생강 같은 경우는 청근성 작물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스 휘산, 가스 장애에 굉장히 취약했고, 두 번째로 취약했었던 게 염류집적, 염류장애에도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염류집적, 염류장애라는 거는 비료를 많이 쓰건 아니면 옳지 못한 형태의 비료를 주건 해가지고 작물들이 먹지 못한 형태의 영양성분이 땅에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을 얘기했고요. 그런 상황을 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소입니다. 염화 칼륨, 뒤에 나올 염화 칼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염소랑 붙어 있는 형태를 공급하게 되면은 생강이 염소 자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염화 칼슘은 밭의 염류 집적도와 염류 장애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강밭에 적용되는 올바른 칼륨 공급원은 황산칼륨이나 질산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산칼륨이나 질산칼륨을 좀 잘 선택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권장을 드리는 1차 추비 야라밀라랑 2프로 같은 경우는 염화칼륨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황산칼륨이고요. 그리고 유니카칼슘이랑 유니칼슘 같은 경우는 100% 다 질산칼륨입니다. 그러니까 1차 옷걸음으로 권장을 드렸던 이 두 가지 제품은 100% 황산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차, 3차 옷걸음으로 권장 드렸던 이 두 가지 제품은 100% 다 질산 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화 칼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칼슘인데요. 지금 뭐 질산티질소, 폴리인산, 염화 칼륨이 아닌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지만 칼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슘 자체가 이제 생강의 뿌리 썩은 병이나 노랑병 뭐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칼슘은 이렇게 세포벽의 팩틴 결합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충분하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병성도 좋아지게 되고 내서성이나 내한성,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내성 자체도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칼슘을 어떻게 공급하는 게 좋을까도 사실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칼슘을 연면시비로 공급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 이제 연면시비 하는 경우에 뭐 영양제, 칼슘 영양제 비종에 따라 너무 많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20%, 1리터에 20% 정도라고 보면은 한 200ml 정도의 칼슘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나이트라보 같은 경우는 칼슘 함량이 한 26% 정도 됩니다. 10kg에 26%를 계산을 하면은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을 했을 때 영양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ml, 여기 나이트라보 같은 경우는 2kg 넘게, 거의 3kg 가까이 칼슘이 공급될 수 있다는 거고요. 생강 자체가 제일 많이 요구하는 양분은 칼륨, 그 다음이 질소, 그 다음이 마그네슘, 그 다음이 칼슘이기 때문에 뭐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이 공급되어야 되는 칼슘을 전량 다 영양제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실.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물관으로만 이동하는 성질이 있다라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만 이동하고 위에서 아래로 다시 재전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자나 생강이나 비슷하게 우리가 연면시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제 지상부의 생육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하부의 칼슘이 저장되는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하부, 우리가 수확하는 감자나 생강은 지하부를 수확을 했을 때 그럼 지하부에 칼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부에 칼슘을 공급하는 소스는 바로 토경용 칼슘이어야 하고요. 그럼 토경용 칼슘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소스는 두 가지밖에 없죠. 질산칼슘과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뭐가 좋을지는 딱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화칼슘, 염소는 염화칼륨에서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청근성 작물인 생강은 염류장애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염소를 주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질산칼슘 형태인 나이트라보, 그리고 질산칼슘과 질산칼륨이 같이 들어가 있는 유니칼슘, 유니카칼슘을 2차 추비, 3차 추비로 굉장히 맞는 형태의 칼슘 공급과 질소 공급을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맞는 형태의 제품이 되는 거죠. 이 영상은 사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영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했고요. 그럼 생강에 필요한 양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밀양 요소까지 정리를 해보면, 질소 같은 경우는 질산티질소 쓰시라,
질산태 질소를 써야 되는 큰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생강은 가스장에 취약하니까. 두 번째는 생강은 pH가 낮아지면 노랑병이 잘 오게 되니까. 질산태 질소는 가스도 없고 pH를 낮추지도 않으니까 였고요. 그리고 권장받는 그냥 생강 기술 재배 문답집에서 권장했던 질소 10이랑보다 조금 줄이셔야 되고, 특히나 2차, 3차 시기에는 질소질을 더 줄이셔도 좋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산! 인산의 역할 다 기억나시죠? 인산의 역할로 저는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ATP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산은 밑거름뿐만 아니라 최소한 필수적으로 1차 옷걸음엔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인산은 공급량보다도 이 친구가 불용화가 되냐 안 되냐, 토양 내에서 이동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의 인산이 바로 폴리인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칼륨 같은 경우는 10이랑을 늘려야 됩니다. 8kg도 안 됐던 10이랑을 뭐 16kg, 17kg까지 늘리셔야 되고요. 질소는 조금 줄이시고 칼륨은 늘리셔야 되고, 늘리실 때 어떤 형태의 칼륨을 공급을 하셔야 되냐, 염화 칼륨 빼고 질산 칼륨이나 황산 칼륨 형태로 공급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고요. 칼슘 같은 경우도 반드시 공급되어야 되는, 거의 생강에서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이 생강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량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 다량은 연면시비 영양제 형태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고, 땅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땅에 살포를 하시거나 관주를 하셔야 되고요. 살포하시는, 관주하시는 적합한 형태의 칼슘은 염화칼슘이 아니라 질산칼슘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밀양요소인데요. 그 야라 밀라랑 두프로의 장점 중에 또 하나죠. 한 입자에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고, 그 입자에 밀양요소가 충분하게, 작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밀양요소가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프로그램에 맞춰서, 12랑에 맞춰가지고 농경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밀양요소 결핍이라든가 추가적인 밀양요소 사용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